메가스터디 교육의 공단기 인수가 불발된 가운데 오는 28일로 예정된 메가스터디 교육 주주총회에 이목이 집중됩니다. 인수대금 1,700억 원 전액이 회사로 돌아오기 때문인데 주주 환원과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.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번 주 목요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. 메가스터디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총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비롯한 주주권리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 논란, 올해 공단기 인수권 등 주주환원 논의에 걸림돌이 됐던 이슈들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.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제 주주환원율을 이제 더 높여야 된다는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제 이게 단기 투자하든 장기 투자하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중장기 주주환원 확대와 관련한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하지만 대내외 악재로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게 소액주주연대의 입장입니다. 지금까지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한 주주들의 지분은 3.3%인 것으로 파악됩니다. 상법상 3% 이상의 지분이 모이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과 주주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메가스터디 교육의 최대 주주는 손주은 의장과 손성은 대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두 형제는 각각 13.73%를 보유 중입니다. 일부 주주들은 공단기 인수 불발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. 몇 년 사이 공무원 자체가 비인기 직업이 되는 등 전방 시장이 악화된 만큼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. 반면 시장은 공단기 인수 불발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금지 결정이 나온 당일 5.8% 내려간 데 이어 오늘 2% 넘게 추락했습니다. 인수 불발이란 시련을 겪은 메가스터디 교육. 확보한 현금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.